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으로 제일 혐오하는 부류의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되게 착하고 정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거지 같은 악마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불쌍한 새끼 고양이들을 어미로부터 강제로 납치 후에 지가 구한 거라 소리 지르며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사람들에게 팔겠다는 개 소름돋는 미친 캣맘. 원제, 제가 구출한 악갱이 3마리 분양합니다. 고양이 3마리죠. 3주 됐다고 합니다. 우리 예쁜 악갱이들 태어난 지 이제 3주 정도 됐고요. 보다시피 엄청난 미녀들입니다. 남아 둘, 여아 하나. 진짜 정말 정말 어렵게 겨우 구출한 아이들이고요. 물론 제가 집에서 키울 수도 있지만 좋은 분 찾아가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려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 구출하고 돌보느라 시간, 노력 정말 많이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도 많이 들어서 보내기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이미 제 딸 같은 고양이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아 물론 그렇다 해도 정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제가 키울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쁘고 아직 어린 악갱이일 때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급하게 걸어올려봅니다. 책임비 10만원이고요. 분양 후 1년 동안 꾸준히 주기적으로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책임비 10만원 안 주셔도 됩니다. 달라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면 기본 이상의 경제력은 필수예요. 중성화도 시켜야 하고 아프면 수십 수백만원씩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접종도 안 했고요. 뭐 그래도 할인되는 병원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댓글 1번. 어머 고양이들이 너무 이쁘네요. 근데 구출을 했다니 혹시 어미가 죽었나요? 어디서 구하신 거죠? 대대쓰니?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울고 있어요. 제가 집으로 데려오는 걸 걔가 봤거든요. 2번? 네? 아니 근데 왜 데려왔죠? 도대체 뭘 구출했다는 거야? 대대쓰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그냥 놔뒀다면 분명히 얼어 죽었을 거예요. 물론 어미한텐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대신 평소처럼 밥 좀 잘 챙겨주면 이런 제 마음도 분명 지가 알아주겠죠 뭐. 3번? 알긴 뭘 알아! 와, 뭐야 이거! 야, 네가 사람이냐? 2번. 그러니까 이것은 어미로부터 훔쳐온 새끼 고양이들을 마리당 10만원에 팔겠다 이거 아뇨? 와, 이게 사람이여 악마여 뭐여? 정신병이여? 왜 이래? 3번. 헐, 미친! 어미는 밖에서 울고 있대. 지금 집에 데려온 지 일주일 됐다고 했으니까 그 어미는 그 일주일 내내 밖에서 울고 있는 거네? 와... 아니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이야. 사페야 뭐야 이거. 두 번째, 원제, 캣맘의 무서운 경고. 참고로 이 글은 이제 캣맘들이 밥 주는데 그 위에 종이에 붙여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를 제가 글로 따온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사진이에요. 경고합니다. 아래에 놓여진 고양이들 밥 자꾸 누군가 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만약 이 시각 이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점유물 이탈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할 겁니다. 당신 눈엔 안 보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다고요. 그리고 112에 신고하면 바로 경찰들 와서 너 잡아갑니다. 명심하세요. 한 번만 더 건들면 그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다시 붙어있는 경고장. 야, 이 인성 모자란 새끼야. 건들지 말라니까. 뭔데? 너희 집안 초상들 중에 고양이 고기 몰래 처먹다가 뒤진 놈이라도 있냐? 왜 자꾸 남의 물건을 부수고 지랄이야? 그리고 그걸 부쉈으면 적어도 주변을 좀 치우고 가든가. 내 경고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이런 거지 같은 놈. 야, 꼭 사람 있을 땐 안 건드리고 개 비겁하게 사람 없을 때만 살짝 와가지고 지랄이야. 너 오늘까지 24번 그랬고... 사진 다 찍혀있어. 조만간 나한테 걸릴 거니까 각오해라. 알았냐? 그리고 다시 며칠 뒤 또 새로 붙은 경고장. 야! 인성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란 새끼야. 네가 지금 뭘 몰라도 한참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내가 법이 주전공이고 경제학이 부전공이야. 알아? 뭐? 가태려? 진짜 웃긴 놈이네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 손으로 과태료 용지 안 가져가면 공문서 위조로 고소할 거고
그거를 발판 삼아 근처 CCTV 다 까가지고 너 꼭 잡아줄 거야. 알았냐? 여태까지 네가 부순 거랑 사료버린 거 증거 다 모아놨고 비용 계산도 이미 다 해놨어. 재물 손괴 및 동물학대로 인생 엿되게 해줄게 내가. 그리고 이미 변호사랑 동물협회하고도 상의 끝냈거든. 여기 여자분들이 고양이 밥 주니까 졸라 만만했지? 너 잘못 걸렸어. 어? 왜? 내가 다음 주부터는 좀 한가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기대해라. 나이만 처먹었지. 이성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놈아. 기다려. 그리고 이 게시물을 본 댓글입니다. 1번. 아이고 무서워라. 없는 알이 다 쪼그라드네. 깔깔깔깔. 2번. 네 아줌마 자기소개 잘 들었어요. 3번. 아니 뭐 꼭 보면 저런 걸 올리는 애들이 다 법 전공을 했대. 아니 그 전에 대학은 나왔을런지 심히 의심스럽네. 깔깔깔깔. 세 번째. 캣만 하다가 고양이한테 물리고 탈출한 사람. 나 원래 캣맘 하다가 2년 전에 탈출한 사람인데 캣맘들 제일 빡치게 하는 거 내가 알려주겠어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밖으로 치우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 이 개빡치고 사람 미쳐버리거든. 뭐 쥐약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신고가 가능하고 동물학대 같은 거. 또 건포도나 튤립, 백합의 경우 모르면 또 모를까. 아 이걸 고양이들이 싫어하나 봅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다들 멍청해서 잘 모르죠. 나도 몰랐거든. 그런데 밥을 의도적으로 치워버리는 놈들은 캣맘 입장에서 진짜 노이로제가 걸리게 돼요. 완전 미쳐버린다니까. 우선 계속 치우니까 비싼 그릇 절대 못 쓰고 맨날 그지 같은 두부 포장 그릇이나 햇반 그릇을 쓰는데 이거 계속 치우면 스트레스 진짜 개오지거든요. 거기다 그 밥 그릇들을 늘 밟아가지고 박살을 내기 때문에 고양이 밥 줄 때마다 그릇 신경 쓰는 거 이것도 개 짜증나.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 이걸 누가 그랬는지 알아도 범인을 잡아도 아무런 처벌을 못해.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고 확 돌아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전직 캣맘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책임 없는 쾌락은 캣맘들이 아니라 밥 치우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 왜? 잡아도 법으로 아무런 책임도 못 묻고 상대만 미쳐버리니까. 댓글 1번. 야! 전직 캣맘 입장에서 너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밖으로 치우거나 하는 애들이 제일 짜증났지? 그렇지? 대화로 해결하려는 애들이 제일 만만하지? 그렇지? 대제스니? 대화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조금 짜증났었죠. 특히 동물 사랑 프레임에서 고양이만 사랑하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사람이 진짜 개빡쳐. 사람을 진짜 뭐랄까 개 거지 찐따 쓰레기로 만들기 딱 좋아. 그게 뭐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나 진짜 맨날 부들부들 했었다. 대댓글. 팩트로 뼈를 맞고 부들부들부들 많이 아팠겠다. 대댓으니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밖으로 치우는 거 이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이 미쳐버려요. 왜? 도대체 이 자식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내가지고 밥그릇을 치워버릴지 그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불안하고 사람 띵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새벽 3시에 나간 적도 있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안심하고 다시 자려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혹시나 싶어서 새벽 5시에 다시 가니까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 새벽 4시에 와가지고 그걸 치워버린 거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 2번. 근데 그렇게 싸울 때 그냥 떼쓰고 소리 지르면 보통은 이기지 않아요? 대대쓰니 떼쓰고 소리 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거를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공론화로 이끌어내려고 하거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랑 관리소장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나도 이거 몇 번 겪어봤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매장당하잖아요? 그 비참함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그 뒤로 그쪽은 아예 안 가게 돼. 진짜 손도 못 대요. 3번. 야! 쓰니도 진짜 어지간한 극성 캣맘이었구만? 그렇구만? 새벽 3시, 5시에 밥 확인하러 가고 말이야. 그러다가 싸우면 소리도 지르고 때도 열심히 쓰고.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캣맘 탈출을 하다니. 개 신기하네. 뭔가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 뭐요? 말해봐. 대제 쓰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새벽이었는데 새끼를 낳은 어민양이 밥 줄이고 다가가다가 공격을 당했거든 내가. 그때 팔이랑 얼굴 다 물어 뜯기고 할퀴어졌죠. 상처가 되게 심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이 가끔씩 생기는 경우기 때문에 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어민양이가 보인 행동이었어요. 얘가 나 부모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지 새끼들 다 물어 죽이는 거야. 이때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캣맘 절대 안 하기로 맹세했죠. 내 댓글. 와 미친. 어미가 새끼들을 물에 죽였다고. 그리고 그걸 바로 앞에서 직관했다고. 와 씨, 소름 돋는다. 4번.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외에 그 사람들 싸울 때 보면 캣맘들이 막 무논리 무지성으로 공격하면 캣맘들이 무논리 무지성으로 악을 쓰며 거지같은 반박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우기는 거야? 뭐야? 뭔데? 대대쓰니? 그게 그러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나 머리가 굳어버리고 그래서 당장 생각나는 것만 말하게 되는 건데. 야, 부끄러운 거 말하게 하지 마. 2번. 헐! 깔깔깔깔. 이게 리얼이구만! 깔깔깔깔. 도대체 왜 자기 집 앞에서는 안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 뭘까? 궁금하네. 아무튼 야 첫 번째 사연은 진짜 야 용서가 안 되네. 아무튼 감사합니다.